내게 남은 48시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고 살아본 적도 없었고,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멈추는 법이나 혹은 이렇게 좀 뒤돌아보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써서 보면 되는 건가? 어우, 확실히 차차 알아서 쓰네요. 주저 없이 용감하다. 네. 젊은 친구라서. 뭐 죽어보지 뭐 약간 이런. 우와. 잠깐만. 이게 뭐지? 뭐야? 우와.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긴 언제 가셨지? 하지만 만약 내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곳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해요. 어떤가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기도. 9월 초부터 여기 엄청 많이 갔는데. 오늘은 바로 당신이 죽기 이틀 전입니다. 오늘은 바로 당신이 죽기 이틀 전입니다. 앞으로 박소담 씨의 인생에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뿐입니다. 박소담 하면 떠오르는 인생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삭발? 19번 낙방? 네. 대답을 다 하네요. 착하다. 아, 너무 한 사람으로서 기분 좋아. 대답해주니까. 되게 성의 있다. 전회 매진. 충무로의 괴물. 아, 여기 있구나. 애늙은이. 죽음으로 향해가는 촉박한 시간.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할 진짜 마음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요? 기분 되게 이상하네. 약간 믿어지지가 않은. 잘 보내야 되는데. 잘 보낼 수 있을지 아닌데. 어떻게 즐기다 갈까? 긍정적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오우, 씩씩하다. 근데 마음은 떨리. 안 올릴 거야. 누가 못 누르잖아. 시작 됐어요. 48시간. 정말로 손이 좀 떨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거에 대해 생각은 하고 살았지만 이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끝이 나는 건가? 저 26살인데 48시간 남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살짝 억울했다가 그 억울함은 잠시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네. 죽기 48시간 전. 1. 모든 거에 있어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묘비명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하게 되면서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저는 새길 것 같았거든요. 다들 뭐 하지?
20대 여자. 아, 뭐가 있을까? 46시간. 시간 잘 가네. 벌써 8시 반이면 4시.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 탓인 뭔지 모르게 제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왔다! 뭐야? 왔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침부터 이쁘게 하고 왔는데. 우연히 전화해볼까? 어, 사자마! 언니! 언니! 나의 소중한 사람을 그분이 시간이 된다면 찾아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아침부터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아침부터 이쁘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을 것 같지. 무슨 여자 아니야? 여자는 죽을 때까지 꾸며야 돼. 저도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로 살아가는데 언니는 긍정의 에너지 플러스 따뜻한 마음. 뭔가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온화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 때, 보고 싶을 때 그냥 무작정 연락하게 되는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미 예원 언니였거든요, 저한테. 어떻게 지냈어? 나 드라마 찍고 공연하고. 왜 그래? 그래, 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어? 아니, 근데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뭔가 싱숭생숭했어, 나를. 내가 공연하면서 언니한테 계속 보고 싶다고는 했었잖아. 근데 계속 우리가 계속 시간도 안 맞고 언니도 계속 촬영하고. 뭐지? 아니, 안 그래도 시계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뭔데? 줄어들고 있지. 뭐야? 뭐? 뭐야? 알람이야? 어? 어. 46시간? 응. 뭐야, 폭탄 터져? 아니. 폭탄 터져도 되게 무섭겠다. 내가 오늘 언니를 보려고 했던 이유야. 응? 뭐야? 언니가 만약에 이틀밖에 못 살면. 응? 왜 그래? 어떨 것 같아? 이틀밖에 못 산다면. 갑자기 목이 메이네. 그러니까 나도 26살인데 이틀밖에 못 사는 거야. 48시간이 주어진 거야? 이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야, 우리? 어, 그렇지. 생각나는 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없니? 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없니? 사랑했던 사람? 응. 있지. 사랑했던 사람은 있지. 내가 그만큼이었던 거야? 내가 그만큼이었던 거야? 제일 먼저 만난 거야, 나를? 그렇구나. 되게 쑥스럽네. 왜? 아니, 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갔을 때 나한테 왔다고 하니까 내가 되게 좀... 뭔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돼서 이렇게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이상한, 아까 막 손이 떨리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만 급한 거지. 아니, 우리 지금 48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해야 돼. 뭐 할까? 그래, 나도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언니 오기 전에 우리가 그때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 언니 매니저분이 찍어주셨었나? 그때 그치, 사진? 그치. 좀 잘 못 찍었지. 각도를 잘 못 맞추더라고.
아니, 너무 여백의 미를 살려줘가지고. 사진도 남기자. 최대한 알차게 보내야지. 너가 만약에 지금 48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이상형을 만나게 된 거야. 48시간이 남았는데? 48시간이 남았는데 이상형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언니는 얼마 전에 이런 게 이상형인가? 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 만났어. 그러니까 봤어. 정말 인생의 새로운 경험 같은 느낌이었거든. 아, 그래? 네, 너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48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말할 거야? 뭐 이상형이라고? 아니, 오늘 하루 동안 나랑 시간을 보내자. 뭐 그런 거 있잖아. 말해야지. 4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치. 설레면서도 슬프겠지. 그렇지. 처음이자 마지막. 뭔가 언니랑 얘기를 하면 뭔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만 같고 나보다 조금 더 차분한 사람이니까 나를 또 한 번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괜히 언니한테 더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내가 굉장히 사랑한 작품이 있어. 단막극인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과의 그런 따뜻함이 컸던 작품이야. 인스타그램에 감독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어디 계신가요? 막 이렇게 올렸는데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은 거야. 뭐? 감독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아, 진짜? 그때 정말 I need some sleep. You can't go on like this. 내가 그 보고 싶었던 때에 끝까지 노력을 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 오늘 하루가 이런 것 때문에도 너무 소중한 거구나.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꼭 표현을 해야겠구나. 불현듯 딱 그냥 생각난 누군가가 있을 때 이제는 갑자기라도 연락을 하려고 하거든, 요새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겪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너는 이걸로 조금 느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너 오늘 언니한테 전화 잘했네? 응. 나한테 해줘서 너무 감동이야, 사실. 그래. 간지러워. 그래? 이제 다 온 건가? 다 온 것 같아. 이제 그럼 우리 맞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 그럴까? 다시 우리 너무 딥해졌어. 그러니까 깨어나 빨리. 깨어나. 잠깐. 깨어났어. 깨어나. 가자.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는 있었지. 그들을 뭐 직접 찾아뵙고 그들한테 많이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날은 저희 둘 다 표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역시 잘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시간에 걸어보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언니랑 이렇게 그냥 거리를 걷긴 해. 그러니까 옛날에 이쯤인가 이쯤에 스티커 사진 찍는 데가 있었어. 옛날에 여기 책 끝머리에 막 이렇게 약간 그림 그려서 옛날 방 우리 책 있을 때 옛날에 교과서에 내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거는 고를 수 있는 거고 여자들끼리 막 하는 그런 거를 사실 많이 안 해봤었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언니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 하나가 있다면 그걸 볼 때마다는 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구나. 우와! 동화 속 세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아 이런 팻말도 있네. 사랑해 끝까지 함께. 사랑해 끝까지 함께. 사랑해 끝까지 함께. 네가 어떻든 나는 I love you. 그럼 나
난 옆에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야? 언니가 I love you 하면 나 오 마이 갓이야? 네. 쟤네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커플로 할 만한. 잘 어울리네 지금. 너가 이틀 안에 받을 수 없는 프로포즈를 내가 해줄게. 프로포즈를 내가 해줄게. 너가 꿈꾸던 결혼이 있어? 26세 결혼? 이틀 남기고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프로포즈를 내가 해줄게. 이걸 하고 이걸 걸고 갈까? 어때? 그치? 무릎 꿇는 지금 거 보여?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인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어때? 주고 받아줬어. 돌아 한 바퀴 돈 다음에 같이 일로 돌아? 이렇게? 된 것 같아. 괜찮아. 저렇게 만들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도 저도 청춘이잖아요. 이 시대의 청춘들이 모두 다 힘차고 모두 다 행복하고 다 즐거운 건 아니지만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울하게 보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어리니까. 오히려 소담 씨가 누나처럼 막 울었으면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이상해. 저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용기인 것 같아. 아, 그치. 진짜 마지막에는 예그린 시어터. 17살 때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을 보고 그들 에너지에 감탄을 하고 나도 저들처럼 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시작했었고 한 달에 오디션을 정말 한 13개 이상을 봤던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 거.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지막이네. 뭔가를 제대로 해보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고 열심히 달려왔었죠. 네. 진짜 마지막이 오니까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섭섭하고 조금만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조금만 더 해도 어쨌든 끝은 나니까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즐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에 딱 커튼 콜 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맨 뒤에 있는 관객들 얼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17살 때 저기 앉아 있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마지막이 오니까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섭섭하고. 안녕하세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열 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온몸에서 뭐가 싹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허해져요. 근데 끝나고 이제 퇴근길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끝나 저를 기다려주시는 팬들과 시간을 갖게 되는 자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깨어나는 저를 보고 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퇴근길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나눴던 대화들 덕분에 저도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고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기서 봬요. 괜찮네. 조금 더 올리세요. 팬들이 준비해준 팬미팅을 제 생일 겸해서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다음 팬미팅 때는 꼭 내가 무언가를 해주겠다. 오, 됐다. 됐다. 그럼. 그런 말이나 할 줄 알고? 그럼요. 그럼. 계란말이는 계란말이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점점 두꺼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두꺼워집니다. 찢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계란말이는 끝까지 봐야 돼. 마지막 모양이 중요해. 말이가 안 됐어요. 아니 저기다 또 더 부어서 계속 말면 돼. 소담도담. 예쁘게.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아니, 펴야 돼요, 펴야 돼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걸로. 너무 큰가? 괜찮아. 오, 한 번에. 어? 헐! 어떡해? 어떡하지? 이게 아닌데. 부시게 다시 해야 돼. 포차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야, 좋은 아이디어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언제 이렇게 많이 적었대? 한 입 먹여주세요. 와, 말도 안 돼. 저거 먹여줘? 어, 저런 데가 있어? 그래서 내가 팬이면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노래를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내가 노래를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고 저를 보려고 기다려서 와준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걸 받고 주지는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공연 가기 전에 쓰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투 도담 도담 제가 공연을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공연 끝나고 매표소 앞에서 항상 저를 기다려주는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고 웃을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오글오글해서 항상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이 너무 해주고 싶었어. 아니 나 안 울 거야. 너 울지 마. 여러분 이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밤 꼭 그 마음을 전하세요. 알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따로 팬미팅을 가지지 않는 이상 팬들과 그렇게 한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은데 두 달 동안 퇴근길을 하면서 저희도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뭐 어디가 다쳤는데 뭐 일주일 뒤에 거기가 다 나았고 이런 사소한 얘기들까지 나누다가 이제 애들이 계속 이제 한 번만 보면 더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엄청 왕언니처럼 또 보면 되지 뭘. 어? 왜 그래? 이래놓고 막상 못 보게 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쉽고 진짜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 뭔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받은 만큼 그만큼 오늘 다 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오늘 밤 다들 편히 주무시고 내가 못 잘 것 같아 지금.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우울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고 그냥 저의 마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었던 거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저의 이런 에너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 이런 저의 웃는 얼굴 이 에너지를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건 제가 가질게요. 네. 저도 보고 기억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20대 때는 오르막만 있잖아요. 그렇지. 뭘 잃어버린 적이 없고 그렇지.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정점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아, 없어지는 것을 정확히 아는 나이랑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귀엽기도 하고 나라면 아마 내 하던 일을 쭉 하고 팬들한테도 표현 못했던 거 한마디 더 할 것 같다에 공감을 한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럴 것 같아. 그 팬에 대한 사랑이 되게 애틋한 거잖아. 생각할 수 있지. 아직까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팬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거야. 연극하는 데 보러 와주고.